우선은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이죠. 네. 근데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인데 제가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건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네. 앞에 있는데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제가 이렇게 몇 번 네. 살짝 눌러드렸는데도 막 호스라치게 아프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굳어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굳어있는 그 자체를 조금만 마사지해줘도 네. 벌써 느낌 그 이제 효과가 없는 맹탕 운동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운동하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대부분 이제 저를 만나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숙제를 내드리면 선생님 얼마나 해야 돼요? 네. 몇 번씩 몇 회를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 그 동작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게 택배가 왔어요. 네. 택배의 이 사이즈와 네. 내가 시킨 게 뭐냐에 따라서 내가 가까이 가서 이 무거우니까 가까이 가서 들어야지. 아 이거는 이게 이 부피는 크지만 가벼워. 네. 그러면 대부분 무거운 것을 들 때는 가까이 가서 몸을 이 최대한 택배에 가깝게 해서 이게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들잖아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면 가볍게 들죠. 네. 보는 순간 아는 순간 내가 근육을 어떻게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생각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 무거운 것을 들을 거니까 가까이 가서 대퇴사두근을 조금 쓰고 엉덩이를 많이 쓰면서 드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순간 알아요.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맛있는 갈비찜 큰 덩어리가 있고 갈비찜 들을 때 이 조절할 때 쓰는 근육의 힘과 콩장 할 때 힘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갈비찜을 먹을까 콩장을 먹을까 하면 벌써 이미 아주 자동적으로 나는 어떻게 드는지 얘는 안단 말이에요. 크게 한 점을 들지 네. 조그만 거를 먹을지에 따라서 그래서 근육이라는 것은 내가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두면 알아서 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잘못돼서 자꾸 몸을 어떻게 만들어서 써야 되려고 해요. 이거 이해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불균형을 고칠 때도 그래요. 네. 내가 여기가 약하니까 여기를 세게 신경 써서 몇 회 몇 번을 하면 약해진 게 좋아지겠지?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탕 운동과 이 제대로 된 운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떤 움직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그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사실은 다리 하나를 들 때도 다리를 들 때 어떤 근육을 사용하는지 네. 네. 이게 배에 힘을 주고 다리를 드는지 아니면 배에 힘이 없어서 다리를 들면서 허리를 계속 꺾는지 네. 이런 것들을 내 몸을 좀 관찰하면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걸 좀 관찰하고 많이 하고 뭐 얼마큼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동작을 해도 내가 아 이렇게 쓰고 있구나를 알면 이 우리 뇌라는 것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지 이게 먹는 거에 따라서 얘가 다 조정해서 얼마큼 힘을 줘야지 되는 거를 알아서 명령해서 우리는 맛있게만 먹잖아요. 네. 심지어서 딱딱한 건지 소프트한 건지에 따라서 이 씹는 근육이나 이것도 다 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태인 줄 알면 뇌에서 이걸 샥 그 조정해서 이 중앙 관제탑에서 어떻게 해가 다시 명령이 가는데 내가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통증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그 목통증. 네네. 목통증을 좀 해소하는 뭐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목통증이라고 하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어깨와 이게 연결되는 네. 부위를 우리가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네. 여기를 많이 마사지로 풀기도 하죠. 주물러서 목통증을 해소하는데 사실 목통증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척추 위에 머리를 살포시 잘 놓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귀와 네. 어깨가 일직선이 되셔야 되고요. 네. 네, 이게 볼펜 같은 걸로 네. 이 귀 구멍과 내 코끝을 이렇게 일직선을 만들어서 네. 올려놓으시면요. 네. 이 머리 위치를 알게 되죠. 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거울을 보시고 네. 이 판이 편편해지는 것과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이 머리 위에 이 판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척추 전체가 일직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척추 전체가 일직선이 잘 이루어지고 네. 머리가 그 위에 잘 올려 있는 것 네. 이거 유지하시면 네. 이 주변에 이제 이 근육들이 대체적으로 여기는 짧고 여기는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데 이 상태를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네. 머리를. 그 이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이 자세를 약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리시고요. 네. 아까 이렇게 손가락 푸셨던 것처럼 알려드리면 네. 여기 쇄골이 있죠. 네. 쇄골을 아까 여기 이렇게 네. 그 요 뼈를 이렇게 감싸서 들어간 네. 것처럼 얘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풀어보세요. 네, 많이 아픈데요. 네. 네. 요게 이제 근막이 되게 굳으신 거예요. 아... 여기 다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살짝 들고 네. 요 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여기도 아픈 데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서는 왼쪽으로 미시고요. 네. 네. 많이 미셔도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밀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아프네요, 여기가 진짜. 네. 네.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가 네. 굳어져서 짧아져서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게 네. 턱에 요 날렵한 턱선 있죠? 네. 귀에 요기. 네. 요기를 또 이렇게 눌러보세요. 세게 누르셔야 돼요. 뼈가 네. 느껴지실 정도로 눌러보세요. 굳어있는 데를 좀 풀면 네. 이런 데를 이렇게 이 앞쪽에서 이 턱이 앞으로 나와서 네. 이게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 머리의 무게와 중력이 이 턱 그 관절에 네.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기서 굉장히 이렇게 그 머리를 받쳐주고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여기를 좀 이렇게 그 마사지를 해주면 네. 이런 포인트들을 마사지 해주시고 네. 한 가지 포인트 여기 광대뼈 있죠. 네. 광대뼈를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어줘 보세요. 네. 거기도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시면 이 앞쪽으로 네. 이게 우리가 이 집중하고 있는데 대부분 네. 뭐 이렇게 웃거나 하지 않잖아요. 네. 심각하게 네. 굳어 있을 때 아~ 그런 근육들이 다 굳으세요. 그래서 그 포인트만 네.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네. 척추는 따라오거든요. 뭐 가끔 이제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라고 이렇게 해주고 네,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라 네. 이런 거 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일단? 아, 우선은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이죠. 네. 네, 스트레칭은 좋은 방법인데 제가 푸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린 건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네. 앞에 있는데 그 상태로 움직이는 거는 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제가 이렇게 몇 번 네. 살짝 눌러드렸는데도 막 소스라치게 아프시잖아요. 네. 되게 굳어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굳어있는 그 자체를 조금만 마사지해줘도 네. 벌써 느낌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네. 느낌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시원하고. 네. 그러니까 운동을 따라하지 않는 이유는 네. 아주 명확해요. 효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나면 네. 하시게 된다니까. 그렇죠. 하죠. 네. 네. 그 이제 어깨 통증. 네. 어깨도 사실 이제 내가 어깨가 이상이 있다. 근육이 뭉쳐있다. 하는 건 여기를 눌러보잖아요. 네. 여기 눌러서 딱딱하면 야 너 어깨 굳었다. 네. 근데 이 상태가 뭐예요? 이 어깨가 딱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우선은 이 그 우리가 머리가 앞으로 오래 쏠려져 있으면 네. 이 뒤에서 내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네. 앞에서는 계속 짧아질 거고 네. 뒤에서는 계속 길어진 상태에서 머리의 무게를 지탱해야 되면 네. 이 머리 이 뒤에서 머리를 신전하는 뒤로 피는 근육들과 네. 이 근육의 힘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게 근육이 늘어난 채로 계속 무게를 지탱 그렇죠. 근육은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있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얘가 어려워 보니까 주변에 있는데 자꾸 동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머리만 앞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네. 팔도 앞으로 있어서 작업하잖아요. 네. 등이 다 굳고 아... 등에 있는 근육들이 다 머리 하나를 지탱하고 네. 이 작업하는 걸 뒤에서 지탱하느라고 네. 굳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가 아픈 거를 이 여기 승모근 쪽이 아픈 네. 것과 그다음에 이제 날개뼈가 아픈 것, 견갑골 있는 데가 아픈 것도 우리가 네. 사실 어깨 아프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어깨 관절이 아픈 것도 어깨가 아프다고 그쵸. 표현하죠. 네. 근데 이 모든 것은 1차적으로 척추가 일단 움직여져야 머리가 제 위치로 가야 네. 어깨도 제 위치로 가기가 좋아요. 우리가 머리는 여기 있으면서 자꾸 가슴을 피니까 머리는 더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이 거북목과 일자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깨가 해결된다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등을 펴서 날개뼈를 네. 뒤로 모아서 끌어내려주시고 네. 머리를 이렇게 살짝만
조금만 뒤로 하셔도 네. 얘가 힘이 빠져요. 그럼 얘를 힘을 얘는 머리가 앞으로 나오 넘어가는 이 신장근이나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는데 네네. 힘 풀어 하고 얘를 만져주는 것보다 네네. 얘 자체가 일을 덜 하도록 도와요. 일을 덜 하도록 네. 도와주셔요. 네. 그러면 얘 대신 일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가 이게 승모근이 그 이렇게 방패처럼 생겼는데 네. 상중하로 역할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날개뼈를 끌어내리면 중부와 하부가 일을 해서 상부는 쉬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네. 얘는 아무리 풀어줘도 네. 계속 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네. 운동으로. 들이잡아 빼고 네. 날개뼈. 네. 그다음에 머리도 같이. 머리는 위로 들리면 되나요? 네. 되는 거죠. 머리는 항상 네. 어떤 것을 하든 코끝과 귀가 일직선이 된 네네. 상태에서 이 턱 척추 맨 위에 그냥 살포시 올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컵 같은 데다가 네. 농구공처럼 큰 거 올려놓을 때 푹 안 올려놓잖아요. 이게 굴러떨어지지 않게 살포시 갖다 놓는 것처럼 내 머리를 살포시 그냥 놓으시고 가슴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등에서 했던 것처럼 네. 이렇게 굳어져 있는데 이렇게 피는 것보다 풀어주시고 네. 여기 풀었죠. 그럼 여기도 굳었으면 여기도 이 뼈 주변을 좀 이렇게 만져주시면 네. 요렇게 요 이 넥타이처럼 생긴 요 흉골 요 옆으로 보시면 네. 이 갈비뼈가 만져지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만지시면 네. 아파요. 맞아요. 아프실 네. 거예요. 네. 네. 요런데 이렇게 하시면 얘한테 벌써 이렇게 펴질 수 있는 네. 여기 근육과 연결돼 있네요. 이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 이게 이제 앞판이 펴지려면 뒷판이 좁혀져야 되니까 네네. 뒤에 판이 늘어나서 이렇게 굳어있는 걸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짧아져 있는 애를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 늘어나 있는 애를 힘을 줘서 모을 수 있도록 그 근육들을 만져주면 오히려 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픈 데는 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그냥 종을 치고 있는 애고요. 종을 치는 이 막대기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죠. 아. 원인이 어디 있는지 네. 그리고 몸이 어디가 구겨졌는지 네. 그 구겨진 데를 무조건 피려고 하는 것보다 구겨져 있는 데를 짧으니까 걔는 마사지를 좀 필요로 하고 네. 더 깊게 움직여서 네.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얘를 좀 풀어주고 네, 움직임을 통해서 뒤에도 좀 조여주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 그럼 이제 내가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 네. 그럼 통증의학과 가는 거하고 작가님이 운영하는 뭐 센터 같은 데 가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우선은 네. 그 진단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좀 관절이라면 관절, 네. 신경학적으로 일단 진료를 받으셔서 어떤 구조의 문제가 없다. 네. 또 신경에 뭐 이렇게 어떤 병명이 없다. 네. 그럼에도 난 아프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된 운동법.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재활 운동 센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가셔서 이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잘못해서 네. 또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습관에 의해서 또 내가 어떤 부위가 너무 굳어서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죠. 근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말을 하다 보면 자꾸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내 몸을 잘 알아주고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이 긴장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네. 우리가 새로운 곳 또 정말 생소한 곳에 가면 너무 긴장되고 낯설어서 어려운 마음도 있잖아요. 네. 그때 이미 근육은 굳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굳는다는 것은 사실 또 이렇게 긴장한다는 것은 근육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많이 살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그래서 긴장하는지 알아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실 건 좋은 움직임을 통해서 몸을 훈련하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움직임이라는 거는 뭐 어떤 게 좋아요? 라고 하면 사실은 움직여서 편안한 것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좀 걷고 났더니 아, 굉장히 기분이 좋네. 네. 내가 좀 걷고 났더니 너무 오늘 상쾌하고 더 걷고 싶네. 네. 이런 것들이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다음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운 그런 운동들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춤을 추셔도 좋고 네. 좋은 사람들과 여행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혼자 사색을 하면서 걸으시는 것 제일 좋은 것은 내 몸에 근육이 잘 수 있구나. 아, 얘를 부드럽고 친절하게 깨워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잠자는 근육을 깨워라의 저자 임유신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